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도움 말씀에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K사인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옴니시스템, 그리고 아람전자, 그다음 공구음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또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네,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K사인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보안과 컨텐츠 보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데이터가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거에 대한 보안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러닝 탐지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을 함께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지금 K사인 같은 경우에 실적들을 살펴본다라면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기록해 주면서 올해 실적 또한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주가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좀 낙폭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12월 달 들어서면서 첫 거래일부터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 살펴드리면 자회사인 샌드랩이 코스닥의 상장 예비 심사를 좀 통과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기업의 규모의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K사인이 주당 30원의 현금 배당까지도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.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전일 28만 주 이상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1600원 이하권에서 좀 공략 관점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단기 반등 관점에서 좀 노리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옴니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디지털 계량기와 디지털 방식의 계측기를 좀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. 사실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큰 시세 없이는 박스권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지수 조정일 때도 좀 조정이 없이 좀 박스권을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실적 또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전력이 적자폭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을 했고 전기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옴니 시스템은 좀 호재성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외국인 수급들과 함께 좀 일목 균형 조상해서 기준선 자리를 전후로 해서 좀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수익 전략으로 충분히 좀 대응 가능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이 점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